안녕하세요. 민성아웃의 권혜연 팀장입니다. 바로 직전 영상에서 남양주 진접에 있는 24세대 타운하우스 현장에 복층 타입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어서 복층 타입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직전 영상에서는 제가 입지 조건에 대한 설명을 시작할 때 드리고 했는데 이번에는 빠른 집 소개를 위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언제나처럼 설명란에 자세하게 기재를 해드릴 거니까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복층 타입은 뒤에 보시는 것처럼 전망이 확연하게 달라진 타입입니다. 확실히 복층 타입이 더 좋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감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복층 타입이 있는 동으로 올라왔습니다. 지난번 복층 타입은 겹주차를 해야 되고 세대당 한 대만 주차를 할 수 있었다면 이번에는 세대당 두 대씩 주차를 할 수가 있고요. 주차 공간도 이렇게 넓게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겹주차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복층 타입의 전용 면적 24.7평이고 실사용 면적은 다락까지 45평입니다. 또 하나 다른 점이라면 지난번 복층 타입은 여기 세대 현관에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가로폭도 조금 더 넓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없고 신발장도 3칸이 설치가 돼 있어서 세대 현관만 보면 복층 타입이 더 넓어 보이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 안에는 이 복층 타입이 더 넓었습니다. 일괄초등 스위치 이쪽에 설치되어 있고요. 중문도 이번에는 3연동 중문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복층 타입은 이렇게 1단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었죠. 자, 들어오면 정면에 인터폰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우측으로 조금 틀면 여기가 거실입니다. 거실도 확실히 복층 타입보다 더 커졌습니다. 사용된 창호, LG 지인 창호 사용한 거 동일하고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망이 확실하게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방향은 동향으로 똑같은데요. 복층 타입에 올라와서 보면 저 멀리 산까지 이렇게 전부 바라보이는 이런 아주 훌륭한 전망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 땅도 건물이 올라올 수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 이런 전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복층 타입, 이게 두 번째로 아주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실부터 살펴보셨고요. 뒤에 주방인데요. 주방도 조금 달라진 모습입니다. 일단 D자 형태로 생겼고요. 아일랜드 식탁 이 아래쪽으로 해서 상판 레벨이 좀 낮습니다. 여기는 이 전체 6인용 식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식탁 자리가 이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 식탁은 설치할 필요가 없겠죠.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아래쪽에 무릎 들어가는 공간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 수납도 전부 할 수가 있으니까 수납 공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냉장고 설치할 수 있는 자리가 한 대만 있는데요. 이 안쪽에 다용도실이 엄청 넓게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요. 김치냉장고는 그쪽에 수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 위로 환기창도 잘 되어 있는 주방 살펴보셨습니다. 자, 주방 바로 옆에 다용도실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대각선 맞은편에 다용도실이 하나 있는데 이 다용도실이 거의 작은 방만한 수준입니다. 먼저 제가 사이즈를 좀 표시를 해 드릴 텐데 정말 작은 방만한 크기로 넓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냉장고는 여닫이 문을 열면 이 공간이 남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딱 여기에다 설치를 하면 문이 닫히는데도 크게 불편함 없이 배치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또 보조주방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개수대도 있고 2구 가스레인지도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유리, 냄새나는 유리는 여기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탁기는 저쪽 안쪽에다가 이렇게 설치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한쪽에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도 만들어 놓은 아주 널찍한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이 복층 타입에는 1층에 방은 따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아래층 공간의 메인 욕실, 칸막이 샤워부스로 공간을 분리를 해놨고요. 세면대 그리고 양변기, 위에는
선반까지 제작이 되어 있고요. 커다란 2단 수납장도 만들어져 있는데 환기창은 따로 없고 환풍 시설만 되어 있는 아래층의 메인 욕실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번 복복층 타입의 계단 폭도 1m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가 있는 모습입니다. 네, 2층으로 올라오면 지난번 복층 타입은 좀 미니 거실, 그러니까 정말 작은 거실 정도였는데 여기는 그래도 그거보다는 조금 더 넓게 확보가 되어 있는 거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DP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용 소파 갖다 놓고 반대편에다가 TV 설치해서 작은 거실로 활용이 가능한 이렇게 2층 거실이 하나 있고요. 계단 올라오자마자 정면 쪽에 메인 욕실이 하나가 있는데 지난번 복층 타입하고 이거는 동일합니다. 커다란 욕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세면대, 양변기, 그러면서도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널찍합니다. 선반도 잘 제작이 되어 있고요. 위에는 간단하게 수건, 예,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 보니까 환기창이 잘 설치가 되어 있었고 환풍시설도 잘 되어 있는 2층 메인 욕실이었습니다. 2층에 올라오면 이렇게 인터폰 또 하나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2층에서도 방문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집 역시 각 방, 예, 모든 공간에 이렇게 온도 조절기 개별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요. 개별 난방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 2층에 중간방 살펴보겠습니다. 중간방에도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이 2층에 두 개만 있는데 이 중간방 안방만큼 널찍한 편입니다. 사이즈를 제가 표시를 해 드릴 텐데 그래도 생각보다 좀 넓네.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진 2층에 중간방 하나가 있고요. 바로 옆에는 2층에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 역시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도 안방에 이렇게 붙박이장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기본 수납은 여기서 가능하고요. 한쪽은 화장대를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붙박이장이 매립형은 아니지만 설치를 해 놓고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00이 넘으니까 작은 방은 아닙니다. 이게 없었다면 더 넓었겠지만 지금 이게 있어서 살짝 좁아 보일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여유가 있는 편의 안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납 공간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예, 안쪽에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열어보니까 드레스룸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금 10자 정도 되는 수납 공간, 예, 붙박이장만으로도 충분히 수납이 가능한데 이 안쪽에 드레스룸이 있으니까요. 여기에도 꽤 많은 수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수납 공간은 복복층 타입은 여유가 있는 편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방 공간까지 살펴보셨고요. 2층에 있는 이 각 메인 공간들도 모두 보셨으니까 이제 마지막 다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락방에 올라오자마자 여기에도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락방에서도 방문자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다락방 이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도 테라스 출입이 가능하고요. 자, 방으로 쓸 수 있는 이 다락 공간 상당히 넓죠. 예, 정말 넓더라고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00이 넘는 공간이니까 정말 넓기도 하지만 이 메인 층고도 이 가운데가 2000이 좀 넘고 이 등이 끝나는 지점, 이 지점까지 와도 1m70이 좀 넘으니까 여기까지 예, 온전히 성인이 서서 다닐 수 있는 예, 사용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세팅을 해 놓고 사용을 하시면 이쪽은 DP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침실로 아늑하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치는 바깥도 상관이 없겠죠. 또 여기 보니까 이런 수납 공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폭 자체는 넓진 않은데요. 저 안쪽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절 용품들 이런 것들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하나 이 안쪽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쭉 저쪽까지 이어져 있었는데 여기에도 문이 하나 있죠. 예, 저기에 문까지 이어지는 공간이니까 꽤 많은 수납이 가능하겠죠. 이 다락방이 기존에 많이 봤던 다락방들하고는 길이 자체가 좀 길어서 그런지 확실히 더 쓸모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런 다락방이 하나 올라오면 있고요. 이것 때문에 1층에 방을 안 만들고 그냥 방 3개 구조로 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이 테라스도 상당히 사용하기 좋게 네모 반듯하기도 하고 공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또 저쪽에 보니까 수도 설치가 되어 있고 전기 콘센트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가 이렇게 하나 꽂혀 있길래 위를 봤더니 자동 어닝이 설치가 이미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요거 여기 상주하시는 분이 식사를 가는 바람에 여쭤보질 못했는데요. 아마도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옵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리모컨으로 작동을 하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굳이 시연은 해보진 않겠습니다. 이런 게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 복복층 타입이었습니다. 이 옆에 난간 유리는 전부 강화유리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파손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복복층 타입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확실히 전망이 좋고 구조도 복층 타입보다 더 좋은 복복층 타입의 가격은 3억 1,500만원입니다.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가격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복복층 타입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오늘 타운하우스 현장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